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경험했던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을 제가 죽음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일했던 경험담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아버님이 평생에 그냥 선생님으로서 일하셨는데 아버님은 선생님이시지만 저한테 이렇게 너뭘 해라 하지 마라 뭘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아버님 그냥 조용하게 이제 지켜보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호스피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도 뭔가 누군가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하시지만 아버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저한테 준해 주셨는지를 제가 이제 다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님 이야기와 함께 호스피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그 위에 이제 누나 두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렇습니다. 제 오른쪽 사진은 제 중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까까머리입니다. 까까머리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님을 뵈면서 의사지만 우리 아버님이 설마 돌아가시겠나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막연한 생각. 제가 늘 환자를 보면서도 그것들이 우리 집안에도 닥치겠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73세 정도 되실 때 제가 딱 옆에 그냥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부산 내려갔을 때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양수야, 내가 약간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딱할때 가슴이 꽉 조이듯이 아파오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병. 그게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정지를 하고 그게 또 이제 생명에도 지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병을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면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해드리고 해서 다행히 저 혈관은 이제 뚫는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지내셨습니다. 지내시다가 77세가 되시는 즈음에 이제 소화도 잘안 되고 속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하는 병원에 이제 갔더니 암이더라고요. 그 담당 암이셨는데 이제 고 바로 이제 사진상에서는 왼쪽 중간쯤에 보이는 저 위치가 이제 담낭인데요. 담낭 주변으로 해서 간 조직에도 약간 암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다행히 아버님은 수술까지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간도 일부분 절제하고 이제 수술하시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딱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재발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담낭은 주변에 있는 조직으로 많이 이렇게 암세포가 퍼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일이 닥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닥칠 때 제가 제 후배가 레지던트로 있는 병원에 아버님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내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야 된다 아니라면 죽으러 가나? 내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집 밖으로 나오시는 거를 좀 싫어하셨어요, 사실은. 일반 병원에 있다가 잠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싫어하시면서 이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당연히 이제 아버님은 따르시죠.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대. 아,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도와주는 의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당신이 생활한 공간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셔서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뭐그 사이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쪽 편에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왕이면 집에서 또는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하는 곳에서 이제 언젠가는 근무를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님을 편안하게 이제 보내드렸고요. 조금 지나서 이제 몇 년도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 4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장인 어르신이 이제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그 부위가 직장이었고, 또 폐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이제 발견하시게 됐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그런 일이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은 그때 1월에 진단을 받고, 그때 마침 설날이라서,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랑 왕창 다 모였습니다.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이제 딸, 아들, 이제, 네,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맏딸이랑 결혼했는데요. 그 식구들 왕창 다 모인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고 다 모여서 사진을 찍자 해서 이제 암을 진단받고 첫 번째 맞이하는 설날에 이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대신에 우리 장인 어르신은, 당신이 이제 약사님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제가 보내드릴 때, 제가 호스피스를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는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렸다면, 우리 장인 어르신은 또 나름대로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끝까지 좀 받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됐는데, 그 항암 치료, 마지막 하는 항암 치료에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지만, 마지막 치료는 제가 볼 때는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의지도 있으시니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항암제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본인 몸을 너무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항암제 때문에 마지막 한 7일을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로 치료하는 중간에는 그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동에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때 간병하시면서 옆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지켜보게 됐는데, 이두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내가 만약에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로 일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해드리고 또 환자분들을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죽음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그 일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뛰어들게 된 계기는 일본인 의사 덕분입니다.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평온한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연하게 이제 제 와이프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책을 아주 잘 고르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빌려온 것을 딱 읽어보는 순간에, 나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더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년 365일 이제 우리처럼 요양병원에 있으시면서 가정에 방문해서 환자들을 이렇게 죽음을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체험담을 이렇게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가정에서 하는 걸 해보자. 내가 이미
독거 노인들을 방문 진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정이면 자신 있다. 가정 방문하는 건 자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 책이 더 계기가 돼서 제가 그 일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 또 이제 죽게 됩니다. 저는 가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 기간이 아주 유한합니다.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고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럴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를 저 일생에서 이제 미리 그려보는 작업들을 늘 했었습니다. 그거는 2007년도부터 했었었는데 제 그 설계도에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어뒀냐면은 그거를 만약에 미리 그리지 않으면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건성으로 뭐 우리 뭐 내년에 뭐 그냥 여행이랑 가죠.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딱 내 주변에 닥쳤을 때 나는 과감하게 그 일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로 일하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한테 이제 그런 기회가 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금진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저한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를 의사로 이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찾아온 분이 그 병원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가정집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컸지만 그 호스피스 병동 자체는 아 얘기 들어보면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구체적으로 적는데 어떤 형식으로 적느냐 하면은 만약에 올해가 21년도면 한 10년 정도를 갑니다. 그럼 2031년이 되는데 2031년이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괜찮다고 하는 장면을 한 10가지를 뽑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꿈의 리스트를 적는 거죠. 버킷리스트를 적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풍경을 제 나름대로 적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함께하고 싶다. 삶이 준 최고의 선물인 죽음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 환자와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이제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딱 그 순간에 닥치면 주저함이 없이 그냥 그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제 회전을 돌게 됩니다. 회전을 돌게 되면 이제 보호자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회전 돌면서 제가 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뭐 이분이 뭐를 불편해 하시고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이분은 먹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드시면 이렇게 다 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이렇게 카스테라를 먹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카스테라를 먹고 싶어 하셔서 제가 그때 점심시간에 제가 병원에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게가 좀 먼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스테라를 사러 빵집에 간 거죠. 빵집에 가서 사와서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드렸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분의 남편과 같이 찍은 병원 바로 창문 바깥에 있는 풍경입니다. 이 병원은 이제 환자들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자연을 다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환자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랑 사회복지사랑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파티를 한번 벌려보자. 왜냐하면은 저 밭에 가면 상추 딸 수 있고 다 딸 수 있으니까 하고 제가 이제 요리도 잘 그래도 좀 하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족발을 유기농 족발을 사서 이제 직접 썰어서 준비하고 우리 간호사들은 이제 또 자기 집에 있는 포도주 잔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파티를 벌리는 거죠. 네. 파티를 벌려서 이제 이분들하고 했고 이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잘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수액제를 이렇게 하시고 나오셨고 또 같이 하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국수를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로 국수도 또 이제 또 준비해서 이제 갖고 와서 해서 이렇게 파티를 벌렸습니다. 네. 네, 우리 음악 치료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물론 이제 병원에 전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호스피스 병동을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신이 갖고 다니는 이 가방에 아주 다양한 저는 악기, 플룻 또뭐 블루투스 스피커 해서 이제 즉석 곡도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제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음악을 연주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겪다 보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통증. 제일 힘들어하시고요. 두 번째는 숨이 차신 분들은 숨이 찬 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위에도 이제 다양한 원인 뭐뭐 뭐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의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데 그와 함께 저는 뭘 물어봤냐면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지, 뭐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또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지를 꼭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걸 해드리려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봉사자가 와서 이제 발 마사지를 해주시고 있는 장면인데 이분은 제첫 환자였습니다. 첫 환자였는데 그 아까 노래 부를 때 함께 나오셨던 그첫 환자였는데요. 제가 이제 저 공간에서 이제 가족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첫 가족 상담에서 아들하고 딸도 이 배우자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같이 와서 제가 이제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나름대로는 이제 그 마지막까지 되었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기 집을 팔고 김포 근처에 또 다른 집을 얻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은 숨을 굉장히 이제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던 분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상담을 하면서 숨 차고 있는 것. 근데 보니까 가족이 두 명이 이제 음악을 했더라고요. 물론 아들은 음악을 전공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한테 아버님하고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걸 실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버님은 숨이 차서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숨찬걸 해결해 주겠다. 그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들이 통증도 해결하지만 숨찬 거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이 찬 거를 딱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날 해 주니까 너무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 인생을 막 풀어놓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락했죠. 늦기 전에 하자 했는데 이제 이게 미뤄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그 주에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놓치시니까 이제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쉽게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제첫 환자였고요. 또 이제 그분의
이제 오른쪽 편에 계셨던 분은 이분은 이제 삼키게 되면 이렇게 사례가 걸리거나 문제가 있으셔서 여러 가지 콧줄을 꽂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대장암이셨는데 이제 콧줄을 꽂혀 있는 상태에서 모든 먹는 거는 이제 콧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평소에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특히 막걸리를. 이제 막걸리를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할아버지한테 해녀들다가 막걸리 한잔 드릴까? 이러면 막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면서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하면 이제 돌입하자. 그래서 이제 저 콧줄을 뽑으면서 이게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이제 거친 거죠. 일주일 통해서 거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원예 치료 선생님이 저런 걸 해줄 때도 이제 얼굴이 밝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콧줄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뽑고 난 뒤에 저렇게 이제 막걸리를 따라드렸죠.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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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입가심으로 한 잔씩 조금씩 드릴게. 이 정도는 드셔도 돼. 우리 어르신 소원 성취 하셨네. 그러게.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회진 돌 때마다 딱한 잔씩 따라드렸거든요. 술이 취하실 것 같아서 한 잔씩 따라드리고 저도 처음에 고민한 거죠. 의사가 회진 돌다가 술 따라드려도 되나? 이게 무슨 치료 방법에 나와 있나라고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호스피스 학회 가서 오랜 경험을 하셨던 선생님들하고 물어봤죠. 서양에는 이미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더라고. 아, 그럼 나는 막걸리 따라줘도 되겠네. 서양 사람들이 와인이면 우리는 그냥 막걸리 따라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사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따라드렸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행복하게 돌아가셨냐면은 사실은 암 때문에 힘들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는 잠결에 아까 우리 아버님이 앓으셨던 심근경색으로 밤새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다가 또 마지막에 큰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런 할아버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간암 때문에 이렇게 복수가 많이 이렇게 차 있으셨고 이제 그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던 이제 보호자랑 이렇게 내원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술을 드셨을 거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술을 드시니까 이제 간이 안 좋아지시게 하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술 드시는 이분 옆에서 이렇게 지키셨는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분 이야기를 들고 너무너무 울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남편을 보면서 불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보호자가 그걸 다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그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치유해주기도 하면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치료한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분은 췌장암 환자이시면서 굉장히 가정적이셔서 이제 부인이 이제 일정 정도 됐을 때 이제 일을 하시고 본인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애들을 돌보는 일도 하셨죠. 하시면서 이제 손녀까지도 잘 이렇게 돌보셨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요리도 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 아 야외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지내시면 참 좋겠다고 이제 그걸 권해드렸는데 실제로 갔다 오셨으면 좀 시무룩하시더라고요. 예,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애틋하게 이제 부인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신혼살림을 한번 차려주자. 이제 같이 다른 분이랑 같이 쓰는 방이 있었는데 독실을 하나를 비워서 이제 이렇게 차려준 거죠. 이제 차려줄 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집에서 있는 저런 장식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신혼방처럼 이렇게 꾸며놓으신 거예요. 네, 꾸며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했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손녀가 왔을 때도 다른 분하고 다르게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막 그냥 뛰어와서 이렇게 안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정적이었던 분이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편안하게 예, 돌아가셨던 분이고 힘들지도 않게 병원에서 꽤 오래 지내셨던 분입니다. 네. 그와 이제 함께 이분도 똑같은 췌장암인데 이분은 들어올 때 완전히 녹초가 돼서 왔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겪었던 것처럼 이게 모든 항암제를 그러니까 항암제를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마지막 끈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항암제를 하시다가 완전히 녹초가 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 환자는 이제 끝까지 항암을 안 하시고 편안하게 하셨다면 이분은 원래 이제 천주교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건장하셨던 분인데 그 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시게 돼서 제가 처음에 한 거는 기력을 차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력이 차려지시길래 이제 우리가 액자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가족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사진에 액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드렸던 그런 분이고 또 이제 이전의 환자와는 다르게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또 힘들지 않는 상황으로 잘 이끌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분의 사연은 안타까운데 이분의 그 보호자로 처음 상담하러 온 선생님은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입니다. 그 환자분의 머리맡에 있으신 분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인데 그날은 비가 한참 내리던 그런 저녁이었는데 대학에 있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환자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약간은 정신적인 지체가 있으셨던 분이기도 한데 이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에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지체는 있으시지만 이분이 그래도 그 맡은 일은 아주 열심히 잘 하셨고 복지관에서 이제 잘 지내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대장암 말기를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분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보호자도 또 정신적으로 여의치 않는 분이라서 하지만 또 아들은 또 그렇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생일날이라고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줬지만 이분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거는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다행히 이 아들은 또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하셨고 또 이런 아픔 가운데서 아들이 성적을 잘 받고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미소를 짓더라고요. 네,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분은 숨쉬기를 너무 힘들어했던 폐암 환자입니다. 일찍이 이제 부인하고 이제 이별을 하시고 혼자서 지내시는데 이제 우리 병원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젊었을 때 건장하셨던 분인데 이제 폐암이다 보니까 숨쉬기가 힘들었으니까 화장실 가실 때마다도 이제 이 산소통을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제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숨차서 너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제한테 맡기시면 된다고. 미리 앞당겨서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상황에서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 마이슨 진통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침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저렇게 편지를 써서 전해줬고 이제 우리 호스피스에서는 선물을 따로 준비해서 목사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우리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저런 소모임을 가지면서 뭐 손으로 하는 작업들도 하고 이런 치유의 시간도 가졌고요. 당연히 이제 술도 한 잔씩 했고, 네, 그렇게 아주 가족처럼 지냈고, 이제 왼쪽 사진은 사별하고 난, 사별 가족 모임입니다. 뭐냐면은 가족들하고 사별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가족들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막걸리 그 어르신들 가족 딸 두 명이 와서 두 명이 그때 아버님 하시도록 하신 걸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막걸리를 드시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원예 치료라든지 또는 중학교 꼬맹이들도 와서 이제 봉사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빵을 구워오기도 하고 또 하모니카 같은 것들을 부실 수 있는 분들은 하모니카 뭐 모임도 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있는 병원이 호스피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암환자분들도 이번에 있는데 암환자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호스피스 환자를 도우고 싶다고 해서 저분 중에 한 분은 또 환자이면서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또 도우는 역할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윤조병 선생님이라고 희곡 작가시고요. 커피 두고 갈게라는 시집을 쓰셨던 분입니다. 제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있다. 자기는 이미 호스피스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보내봤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거부 반응이 없고 하지만 나는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이런 공간이 두렵지도 않고 하는데 나는 딱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다. 지난번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 희곡을 쓰는 작가들을 자기가 가르쳤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직장인이면서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는 병원 밖을 나가는 걸 허락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꼭 강의를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허락해 주면 참 고맙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딱 1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결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은 행복하게 강의를 했는데 이분도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강의할 때는 너무너무 편하게 강의를 했다고 한 3, 4시간 되는 강의를 너무너무 편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아니고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글을 올리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 윤조병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강의장에서 찍은 사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아픈 가운데서도 이제 선생님이 저기 가셔서 강의를 하셨던 거죠. 네. 강의를 하셨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작가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들이 희곡 작품을 자기들이 이제 읽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 윤조병 작가와의 마지막 수업을 본인들이 예,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게 되면서 그분들 중에 아마 이런 글들을 썼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하늘로 떠나보낸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애에 같았으면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분위기는 엄숙했고 숙연했다. 간간이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길지 않다. 한국 연극계 큰 별이고 원로였던 고 윤조병 극작가가 살아생전 죽을 힘을 다해 정성을 쏟았던 희곡 교실의 마지막 수업 현장. 제자들은 조명 켜진 무대에 올라 객석을 주시한다. 아이 볼에 입꼬리 닿은 것처럼 해맑게 웃던 윤조병 선생이 저만치 객석에 앉아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또 바라본다. 네.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분은 제가 이제 마침 이제 이분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현장을 못 가시는 점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것도 채 뭐 얼마 안 돼서 그런 일 발생해서 이제 이분 병실에 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병실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해전을 다 보면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 암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누군가한테 제자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을 직감하시는 그 순간이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제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큰아들은 이제 선생님 하셨고 둘째는 이제 아버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극단의 대표를 이제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옆에 계셨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제자들도 옆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맞이하시는 이 순간을 제가 옆에서 그때 또 이제 제가 밤늦게 이제 그날 당직이라서 이제 서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아, 참 행복하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처럼 그 제자들이 이 윤조병 선생님을 기억하듯이 저는 이제 늘 그냥 아버님을 떠오르기만 하면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늘 가까이 있거든요. 아버님이 저한테 전해주려고 했던 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누구나 다 닥쳐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서는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